안녕하세요. 전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표현하면 그 속에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아키텍처 스타일, 그리고 아키텍처 뷰, 아키텍처 평가관 방법까지도 다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첫 번째로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및 컴포넌트 간의 상호 관계 구조를 표현한 것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생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시스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나 관점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바라보는 기업의 경영자, 그리고 관리자, 그리고 설계자 또는 개발자, 이런 기업의 계층 구조에서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각이 다, 그리고 생각이 다 틀리신다는 거죠. 그것을 아키텍처로 표현해서 설계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관점별로 분류하게 되면은 모듈, 그 다음에 컴포넌트와 커넥터, 배치 구조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주요 요소를 보면 IEEE의 1471 표준에 나와 있는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그림이고요. 상단 부분에는 주요 요소 4개만 일단 추출했습니다. 시스템과,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과 환경, 미션,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죠. 이 4개의 구조로 기본적으로 잡고요. 표준 프레임워크를 보면, 하단에 그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표준 프레임워크입니다. IEEE 1471 하나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표준 프레임워크를 통째로 다 외우면 좋겠지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프레임워크를 설명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미션, 시스템, 인바이러먼트 환경이죠. 스테이크홀더. 그 다음에 아키텍처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뷰 포인트. 컨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모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우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션과 인바이러먼트 시스템 스테이크홀더 아키텍처 디스크립션 뷰 포인트 뷰요 정도 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준 프레임워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품질 속성이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공학센터 기준으로 보면 SEI 기준이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품질 속성은 크게 보면 시스템 품질, 그 다음에 비즈니스 품질, 그 다음에 아키텍처 품질로 나뉜다. 그리고 시스템 품질에는 가용성, 변경 용이성, 성능, 보안성, 사용 평이성, 시험 용이성. 자, 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품질 속성은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 통째로 학습을 해두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품질 속성에서는 시장 적시성, 시스템 프로젝트 생명 주기, 그 다음에 신규 발행 일정, 그 다음에 노후 시스템과의 통합, 목표 시장, 비용 가입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키텍처 품질 속성은 개념적 무결성과 정확성과 완전성, 개발 용이성.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동영상 강좌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계속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품질 속성과 비즈니스 품질, 아키텍처 품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품질 속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품질 속성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요구사항을 도출할 때 명시적 요구사항으로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생성함으로써 특정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고민하는 것은
대부분 소프트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이벤트 유박, 즉 자극 유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소프트웨어가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세화를 한 게 바로 품질 속성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속성 시나리오는 크게 자극 유발원, 자극, 그 대상체, 여기서 말하는 그 대상체라는 것은 자극에, 자극을 받는 대상이고, 이게 시스템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시스템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이게 이제 이 자극이라는 것은 특정한 환경에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환경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극에 대해서 대상체가 응답을 하게 되고, 그 응답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소프트웨어에 인풋 값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 전체 프로세스를 보시면 품질 속성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소프트 아키텍처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프트 아키텍처의 정의, 그 다음에 소프트 아키텍처의 IEEE 147 하나의 프레임워크, 그 프레임워크 중에서도 동그라미 표시된 4개의 구성요소, 그 다음에 품질 속성, 소프트 아키텍처 품질 속성에 대한 W3개, 시스템 비즈니스 아키텍처에 대한 품질 속성, 그리고 그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품질 속성 부분까지도 학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품질 속성 시나리오에서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 자극 유발원, 자극, 대상체, 환경, 응답 측정까지의 7개를 마지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